독재마마. 안녕하세요. 삶에 낙이 없는 중2 여학생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다들 한 번쯤 반항도 해보고 일탈도 해보고 그렇다면서요. 중2병이죠. 그렇죠. 중2병. 근데 저는 그 흔한 중2병조차 올 틈이 없어요. 이게 다 엄마 때문인데요. 이번 주에 친구 생일인데 나갔다도 돼요? 이런 썩을 안 돼! 그럼 친구랑 영화 좀 보고 와도 돼요? 이런 썩을 안 돼! 저, 절대 안 돼! 저 엄마처럼 해주세요. 이런 썩을 절대 안 돼! 뒤에 나빠. 전 부서가는 엄마 때문에 자유로운 외출은 꿈도 못 꿔요. 한 번은 엄마 몰래 친구랑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있는데요. 전 영화가 다 끝나기도 전에 극장 앞에 온 엄마에게 질질 끌려갔어요. 집에서 엄마의 독재는 더 심해져요. 9시가 땡 치면요. 딸, 싸게 싸게 휴대폰 반납 안 오냐? 다음날 아침에 휴대폰도 사용 금지고요. 더 심한 건, 야, 너 이거 깨톡에 이거 뭐야? 어? 이 사진은 또 뭐야? 나 몰래 어디 갔다 온 거 아니야? 문자, 깨톡, 사진첩, 심지어 개인 SNS까지 제 휴대폰을 싹 다 훑어봐요. 이 정도면 사생활 침해 아닌가요? 이 집에서 살아갈 날이 앞으로 더 참 많은데 벌써 막막해. 엄마, 나 이제 너무 힘들어. 제발 하고 싶은 것 좀 하고 살게 주면 안 될까요? 해주셨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어땠어요? 뭐, 말 들었어요? 저는 사실 그 비슷했어요. 이 친구랑? 네. 아, 말을 잘 들었다는 얘기예요? 예, 좀 어머니가 제가 중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웬만한 형들 주먹보다 아팠어요, 어머니가. 아, 그래가지고. 엄마 주먹이. 네. 그래서 주먹이. 엄마가 원투 들어오는데 그때. 그때부터 이제. 네. 그때부터. 어떠셨어요? 되게 말 잘 들었을 것 같은데. 저는 싸운 적도 별로 없고 그냥 엄마랑? 네, 뭐 10시까지 들어와라 하면 잘 들어오는 편이었는데 한 번은 독서실 간다고 거짓말해가지고 해운대 이제 여름에 친구들끼리 여름에 해운대 갔는데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께서 아 영화야 니 어디고 이러시길래 아 이제 준비해서 가려고 이러니까 알겠다 그러면 뒤를 돌아봐라 이랬는데 어머니 뒤에 뒤를 돌아봐라 이랬는데 어머니 뒤에 뒤를 돌아봐라 어땠어요, 저희는? 네, 어땠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엄마는 되게 박목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딱히 중2병을 고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엄마한테 거짓말도 안 하고. 예를 들면. 솔직하게 얘기 좀 들어주는. 네. 어, 엄마 술 먹고 있어. 약간. 조이. 알았어요. 곧 끊을 거야, 담배는. 그렇게까지 솔직하시다. 네. 네. 아무튼 엄마의 지나친 구속 때문에 숨이 턱턱 막힌다는 중학교 2학년 소녀의 사연입니다. 자, 고래 주인공 나와주세요. 저는 걸크러쉬하네요. 그러니까 진짜. 약간 좀 반항한 느낌이 좀. 아니 레드벨벳 멤버 같아. 와, 진짜 되게 크네. 빨간 자, 본인 소개 좀 부탁할게요. 15살 위수진입니다. 네. 목소리 크게. 엄마가 어느 정도로 구속이 심해요? 평일에는 학교 끝나고 학원 갔다 집 가는 게 일과의 전부인데 네. 엄마가 학원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데리러 오고 주말엔 엄마 허락 없이 절대 밖에 못 나가요. 작년에 통틀어서 몇 번 나갔어? 작년에 통틀어 5번이나 6번 정도 나갔고 작년에? 이야, 365일 중에? 그리고요? 토요일에 나가면 일요일은 못 나가고 통근 시간이 4시 아니면 5시 4시 아니면 5시 예? 아니 퇴근 6시인데요 4시 아니면 5시? 야. 나가면 어떻게 되는데요? 나가면은? 나가면 3시간 전부터 계속 전화하시고 어디냐 물어보고 누구랑 있는지 뭐 하는지 물어보시고 그럼 밖에 나간 게 아니죠? 전화를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전화 안 해요. 받을 때까지 계속 연속으로 하시고 아이고야 제가 안 받으면 친구한테까지 해가지고 그거 제일 싫은데 진짜 친구한테 전화 그거 진짜 싫죠? 네. 친구들한테 하는 거 네 친구들이 막 너네 엄마 약간 스토커 같다 스토커 아니 근데 아까 사연 보니까 뭐 극장의 네. 영화 끝나기도 전에 데리러 오셨다고 제 말을 못 받겠어요 엄마 허락을 안 받고 나가가지고 아 허락 안 받고 계속 전화 가지고 불빛이 비쳐서 나가서 전화를 받았는데 왜 맘대로 나가냐 그러면서 그리고 극장까지 와가지고 데리러 오셨어요 영화가 뭐였어요? 임금님 어쩌고저쩌고 임금님 수사 뭐 아 임금님 사건 수사 그거 어디까지 봤어요? 나 그거 봤는데 재밌어 나도 뒤에 알려줄게
잘 본다. 어디까지 봤어요? 10분 정도 봤어요. 10분 정도 봤어요. 10분 봤대? 3만 원에 영화를. 아니 그거 돈 주고 끊어서 들어가서 보면은 10분 봤대. 진짜. 그, 아니 그 엄마한테 엄마 지금 여기 극장 아닌 거 알잖아요 엄마도 10분밖에 안 봤으니까 먼저 다 보고 갈게요. 그래서 못 보게 해요? 네. 엄마가 직접 와가지고 핸드폰 뺏으시고 친구한테 말도 안 했는데 바로 집에서 떨려요. 그렇게 되면 친구들이 오히려 만나려고 안 하잖아요. 맞죠. 맞아요. 불편하니까. 어차피 못 노니까. 그리고 자기도 약간 친구들 만나는 게 좀 미안해 지금. 맞아요. 맞아. 우리 주인공 태준이 오빠도 살짝 쳐다봐도 왜 엄마랑 느낌이 비슷해요? 웬디야도 좀 쳐다봐요. 너무 잘생겨서 못 보겠어요? 아니 엄마랑 느낌이 비슷한 거 아, 너무 잘생겨서 못 보겠대. 맞아요? 네. 아, 그럼 전 뭐예요? 그럼 집에 있을 때는 딱 들어와 있으면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공부를 하든가 말든가 네가 하고 싶은 이렇게 돼요? 아니요. 집에 오면 9시 되면 핸드폰 내야 되고 핸드폰을 내? 엄마한테? 받나? 네, 받나? 그렇죠? 엄마가 핸드폰을 전체 다 훑어보시는데 갤러리, 문자, 전화한 거 그런 거 다 보셔가지고 심하시구나. 친구들 단톡방에 끼지도 못해요. 개인 사생활이고 일찍 들어왔고 핸드폰 정도는 내가 갖고 있으면 안 되냐.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나 봐요? 엄마가 욕도 하시고 때리시고 물건을 던지시고 욕을 해. 욕하고 때리고 물건을 던져요? 아니 욕을 어떤 식으로 하세요? 막 그러면서 와 어머 타이트하시네. 아이고야. 어머니가 저쪽을 못 쳐다보겠네요. 네. 아니 이렇게 봐도 어머니가 굉장히 단아한 교복 같은 걸 입고 오셨어요. 네. 일단 아니신데. 만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지금 이 딸의 고민은 이해가 되긴 하세요? 아니요.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겠는데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게 해달라고 그 말에서 좀 충격 먹어서 뭐가 힘든가 물어보려고. 하도 답답하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아닐까요? 근데 뭐가 답답한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어머니 외출을 못 하잖아요. 외출을 못 하면 당연히 답답하죠. 한두 시간 짬이 있어요. 어디? 외교 끝나고. 어떻게 한두 시간만 놀고 삽니까 사람이? 가는 주말에 주말에는요 그럼. 제가 일을 하고 애 아빠도 농사짓고 이제 바쁘니까. 네. 애들이 지금 어려가지고 6살, 8살 둘이 있으니까 큰 언니가 이제 봐줘야죠. 아, 봐줘야 돼. 주말엔 애를 보고. 네. 애들 보고 같이 놀아주고. 와. 한두 시간이라도 그러면 좀 놔두셔야 되는데. 왜 그렇게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전화를 하지 마야 돼. 걱정되니까 이제 전화하기 시작해서 이제 받을 때까지 하다가 이제 좀 안 받으면 이제 직접 데리러 가기까지. 아니, 뭐가 그렇게 걱정이 되냐고요, 뭐가?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은 없는데 이게 보다시 좀 크고 그래서 남자. 제가 남보다 큰데 뭐 아무 일도 없었어요. 진짜 아무 일도 새벽 3시까지 돌아다녔는데도 아무 일도 없어요. 아니 그러면은 지금 제일 사실 민감한 나이잖아요. 네. 15살. 근데 이게 딸의 사생활을 좀 맞아. 존중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 네. 핸드폰을 밤 9시면 뺏고 심지어 네. 문자를 다 보시고 통화 기록에 메시지에 그거는 그 내용을 다 보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게 계기가 된 게 남자친구 사귄 흔적이 있어가지고 예, 예. 네. 그것 때문에 확인하게 됐었어요. 아니 사귀면 안 돼요? 사귈 네? 수 있잖아요. 아니 안 돼요. 근데 지금 남자친구가 있어요? 시간이 어디 있어? 아니 있겠어. 전쟁통에도 다 해놓고 사는데 무조건 있었어요. 있었어요나 있어요. 아, 있었으니까 엄마가 그런 거예요. 네. 어때요? 지금은 없어요. 왜요? 헤어졌어요? 네. 언제? 지난주쯤에 헤어지게 된 게 아니 지난주에 왜 헤어졌어요? 그냥 남자친구가 네 남자친구가 네. 엄마를 많이 무서워했어요. 무서워했다고? 네 무서워했어요. 엄마가 혹시 남자친구한테까지 전화하진 않았죠? 했어요. 네! 뭐라고 해요 전화해서? 네가 뭔데 우리 딸을 만나냐 이런 식으로 네가 뭔데 직접 전화해서 문자도 하시고 문자도? 그러니까 아. 지금까지 남자친구를 몇 명 정도 만나봤을 거 아니에요? 총 몇 명 정도? 10명. 지금 엄마 놀랐어. 엄마 놀랐어. 어머니는 몇 명이라고 생각했어요? 2명이요. 2명? 8명이 더 있었어요. 기간, 사귄 기간 얼마나 돼요, 그럼? 2주도 안 돼요. 아, 짧구나. 아, 어머니가 혹시 그 주인공인 것처럼 해서 남자친구한테 문자 보내고 이런 적도 있어요? 오! 설마! 섬뜩하다. 진짜 어떻게 해야 되네? 뭐라 그랬네?
헤어지자 그런 식으로. 아, 이건 너무한다. 난 네가 마음에 안 드니까 헤어져야 될 것 같아 이렇게. 그건 진짜... 너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딸인 척하면서 하는 거는? 아, 그 제가 아는 그 첫 번째 남자친구는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어요. 너, 그 너 친구가 짝, 진짜... 죄송한데 첫 번째가 아니에요. 아니 일곱 번째. 일곱 번째. 눈도 쫙 찢어지고 카사노바까지 생겨가지고 굉장히 마음에. 그러면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남자친구의 기준이 혹시 있으세요? 어, 스타일. 착실하고 가정적이게 보이는 사람? 중학교 2학년인데 남자친구가 어머니 아니 엄마와 그 남자친구 어머니 아니 엄마와 그 남자친구 못 만나게 또 어떻게 하세요? 핸드폰으로 거짓말 하시고 그 헤어지게 하려고 학교도 못 나가겠어 에? 본인의 학교를 나가지 말라고 아, 결석을 하게 만드셨다고요? 며칠간? 이틀 동안 저, 이틀 동안 학교를 못 가게 했다고? 그럼 벌 받은 건 뭐 있어요? 휴대폰을 3주 동안 뺏겼어요 아, 3주 동안요? 아니 이건 너무 오버 아니에요? 딸이 좀 순진한 편이에요 내 딸이 뭐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막 이런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하지만 자유롭게는 해줘요 자유롭게 초등학교 4학년 때도 키가 160이 넘는데 같이 걸어가고 아, 그러면 그런 거. 서 있었나 보죠. 안고 싶다 그러는 거 보니까. 자기가 아프니까요. 엄마가 좀 싫어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이걸 가지고 왜 화를 내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때요?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안고 싶다고 할 수도 있지. 사랑한다고 할 수도 있지.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조이나 랜디는 전화에 안고 싶다는 문자를 남자친구가 보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하죠. 다 지금 더해요? 요새 애들은 더하죠. 요새? 전 되게 보수, 저는 보수적인가 봐요. 아, 사실 아니, 있다고 하더라도 되게 많이 부딪혔어요. 이렇게 이런 환경이 달랐어가지고 네. 자란 환경이. 약간 엄마가 이해가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엔 좀 이해가 됐는데 너무... 아... 너무... 아니, 딸이 누군가를 사귀어요. 근데 이 아이가 정말 모범생이야. 착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만나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럼 걔는 네. 안고 싶다 이렇게 아니, 해도 돼요? 그런 모범생들 그런 말 안 해요. 그런 친구들이 뒤에서 다 아이고, 아이고, 아니에요. 진짜 어머니가 세상 문제를 너무 모르시네. 야. 뽀뽀나 손 잡아본 적은 있어? 아니 당연히 있죠. 말. 어머니를 가르는. 아 있을 수 있죠. 아예 무조건이죠. 첫 키스 물어봐도 돼? 아직 안 했어요. 안 했다. 아니, 그거는 얘기하면 큰일 나죠, 지금 어머니 앞에. 내가 볼 때, 전 잘했어. 지금 네. 얘기하면. 지금 참 잘했어. 이거 얘기해. 지금 어머니, 이 나이 때 본인도 진짜 좋은 감정으로 만나는 건데. 그럴 수 있죠. 저 아는데요. 네. 저희 그 시골의 특성상 네. 옆집에 숟가락, 젓가락이 몇 개 있는지도 다 알고. 어떻게 알아요? 도둑들이에요? 아니, 다 알아요. 정말 다 알아요. 지금, 시라지금 고양이 장흥. 장흥. 예. 네, 완전 시골이거든요. 네.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 딸이 소문 나면 예, 저도 만나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소문으로 이어져서 나중에 우리 딸한테 낙인처럼 찍힐까 봐. 그렇지. 엄마는 나중에 동창회 다 모이면 너는 누구랑 사귀고 넌 누구랑 사귀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남자 만나는 문제에서만 어머니가 이렇게 걱정하고 좀 이해될 텐데 친구랑 그냥 영화 보는데도 엄마는 그러잖아요, 지금. 거기에 남자가 있을까봐 없었잖아요 둘이 있었잖아요 지금 왜 이렇게 걱정을 하지? 네. 동성 만날 때도 계속 전화하시고 이제 거기에 확인이 안 되니까요 남자가 있는가 이제 확인이 안 되니까